그 법인에 제가 이사로 2013년도 이 법인에 들어오면서 제가 3도 씻고 이 법인에 이사로 좀 들어왔었죠. 아, 2013년도에 그런 산양산 법인 이사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예. 원래는 2011년도 이 회사는 법인이 설립이 됐고 다른 분이 이제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해외파트 이사로 제가 2013년도에 들어오면서 삼도 같이 그때 이제 식재를 하게 됐죠. 산은 지금 아니면에 있는 그 산 7번지에 하원리 7번지에 제가 산을 저 삼을 식재가 됐죠. 아, 아니면에 지금 삼을 심어놓으셨고. 예예. 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그 전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세일즈 교통에 이제 시계 쪽에 세일즈 교통에 제가 뉴욕에서 이런 세일즈 경험을 했었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결혼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3월 2013년부터 이제 이 회사에 접하게 됨과 동시에 어떤 그런 물건 아이템이랄지 이제 삼이 워낙 고가가 높다 보니까 고개의 삼하고 우리 있는 그 함양의 농산물하고 믹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재료만 갖고 100%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 워낙 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고가를 판다는 것은 이름도 없는 걸 갖다가 판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함양에 좋은 그 농산물하고 삼양삼하고 믹싱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부분 단가랄지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 식품 이런 건강식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보면 선진국과도 거의 다 10만 원 아랫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가격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아, 그러면 삼에다가 함양의 농산물을 플러스 시킬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삼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네. 지금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매실이 됐던 매실에 삼한 뿌리 넣어서 산삼엔 지금 매실로 해가지고 저 제품은 지금 유기농 지금 뭐 매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미국의 전 제품이 그 수출된 제품이고 저희는 지금 그 제품 중에 처음부터 물건 제품과 만든과 동시에 저희가 내수 쪽보다는 수출 쪽에 두한점을 두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두한점을 두는 목적은 뭐냐?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그 MOQ 수량이라는 게 그러면 뭐 10개 만들고 20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 포장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맞추려고 하면 기본 수량이 MOQ 수량이 한 2천에서 3천 박스다면 3천 박스도 만들 수 있게 해요. 네, 이거는 또 유효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보통 지금 뭐 1년에서 2년 어떤 것은 한 품목은 3년도짜리도 있는데 그 다양한 그 품목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2천 박스, 3천 박스를 국내에서는 네임밸류가 이름이 없는 제품을 가지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제품을 가지고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아, 그래서 저희가 막 자료나 그런 기사에 보면 항상 해외에서 이런 실적을 올리신 그런 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아, 그래서 해외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해외도 물론 이제 간에서 주관해 가지고 물론 해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혼자 제가 1년에 한 40회 이상을 코로나,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제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작년에 지금 코로나가 왔지만 저희가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작년 제가 한 3년 6개월 만에 지금 올 8월 달에 지금 수출한 품목이 있어요. 단일 품목으로 한 3년 6개월 만에 거기도 그 단번에 저희가 수출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론 메일도 주고 받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서 제가 직접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시킨 그 제품이 지금 젤리스틱인데요. 네. 전부 다 현지 연예고 네. 법인도 그 회사도 사또엔이라는 현지 회사 일본 회사입니다. 저희가 첫 수출은 1억 한 5천 정도 저희가 일본에 지금 수출하게 됐죠. 올 8월 달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젤리스틱이죠. 아, 젤리. 네. 젤리스틱. 아.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이렇게 돼서 액상스틱이 있고 젤리스틱이 있는데 네. 젤리스틱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이런 게 그 대표님이 그동안 그 이게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해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신 거나 그런 게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네요. 많은 제가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뭐랄까 물론 뭐 제품 만들고 이런 부분은 100%는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지식은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어떤 그런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세일즈 쪽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장 감각이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데서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 회사도 그 대표님께서 저를 그 저희 법인에 뽑을 때 해외 파트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해외 파트로 좀 맡아달라고 했겠죠. 다양한 이제 그 정관장이나 이런 제품들은 워낙 그 대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포지션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삼양삼이라는 게 애국분들이 사실상 삼양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2014년부터 지금 해외 다니면서 시작된 게 실질적으로 그냥 삼으로 똑같은 삼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가격이 워낙 가격 층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삼을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 중에서 틈새 시장을 뭐 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제품 중에 대표적인 제품이 지금 마스크팩 삼양삼 마스크팩이라든지 또 크림이라든지 그 태반을 넣어서 호주 태반을 양태반을 넣어가지고 그 크림을 그 삼양삼을 넣어가지고 크림을 만든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화장품으로 전문 걸로 나가려는 건 아니고 틈새 시장을 그 뚫고 나가면서 이제 산양삼을 알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비타민이랄지 유산균이랄지 저가 품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이 한 2만 원대 수준 되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은 삼양삼이 우리 그 저 사람에게 좋다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롯데 같은 데 이렇게 껌으로서 회사가 알려지듯이 저희 삼양삼도 어떤 그런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렇게 저가 품목을 만들기 몇 가지 품목은 주안점을 두고 그런 주안점을 두고 제가 만들기 시작했죠. 그 민트 세 가지 종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산삼떡을 제가 출시를 했는데 지금 한 10일 됐는데 한 10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떡은 지금 출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도 원래는 제가 오메기 떡하고 그 제주도에 가서 붙여서 저희가 이제 왜 제주도 하면 오메기 떡, 함양 하면 산삼떡, 이 메카로 가려고 지금 떡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제가 1년 동안을 거쳐서 지금 만드는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물론 냉동이지만 그 상온에 한 30분만 녹여서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젊은이들이나 이게 그 저것도 이제 함양에 연관시켜가지고 산삼 연잎하고 그 다음에 오미자 그 다음에 이제 가래는 그냥 평균 이렇게 일반 이제 젊은 층을 상대해서 가래를 넣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그 넣어서 떡을 지금 만들었는데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공을 잘 차는 놈한테 너는 어찌 이렇게 공을 잘 차느냐 이 물어보는 것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매번 생각하고 이번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아이템이다 했을 때는 진행을 빨리 하는 게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야만이 제가 아무리 박사님이나 제가 뭐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저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저는 보면 되겠죠. 대표님 되게 추진력이 남다르시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저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나가시고 네. 다른 분들하고 이제 합세를 해서 어떤 개인 법인을 제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그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가 금상수상 임업진흥원에서 네. 아마 저희 우리 그 표차를 지금 대충 제가 설명서가 나와 있을 텐데 100에 2018년도에 저희가 금상수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업진흥원의 진흥원의 그 도움으로 저희 공장도 함양의 삼양산 공장 1호 공장을 1호 공장이죠. 1호 공장을 개인 1호 공장을 짓게 됐고 제가 함양 특구 그 삼양산 특구 1호 기업이죠. 중기청에서 준 1호 특기 1호 특구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더 성장시켜 가실 건지 활동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저도 이제는 뭐 이미 삼양삼에 이제 몸담은 지가 어연 한번 거의 한 7, 8년 넘어가는데 어쨌든 제가 남은 인생 그 삼양삼 이걸로 해서 어떤 그 선두주자로서 하나의 어떤 길을 터놓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또 우리 함양의 후배 양성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을 써서 이 분야에 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만들어 놓고 제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너네가 좀 찍어도 돼. 네?